흉바람. 맞아요. 저게 지금 절약되고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, 절약되들은 영업을 모르는 아닌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. 중학교 2학년 때. 맞지? 맞지? 그럼 왜 그러냐? 이 마이크를 준 데 원인이 있어요. 요즘에는 선생님들 컨셉이 뭐예요? 세 글자로. 잘난 척이거든요? 컨셉이. 어른들 보기에 잘난 척. 잘난 척은 어른들 보기에 뭐, 자존심입니다. 그렇죠? 컨셉이 자존심이니까 자존심의 코드를 맞춰서 딱 하니까 옛날에 저희들은 마이크를 준 거죠. 줘보세요, 마이크. 애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수업을 해보세요. 정말 당돌이잖아요. 애들이 정말 당돌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옛날 1등부터 40등 그러면 1등은 모든 데에서 1등이었고 지금 모든 데서 1등이었거든요. 요즘은 좀 당돌해요. 1등은 어떤 면에서만 1등인 거예요. 집안이 상대적입니다. 제가 마이크를 주고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다 이길 거예요. 왜? 이렇게 교과서로 기르면 듣질 않죠. 그때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.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. 중학교 2학년이 벌써 다 무너지거든요. 교과서를 안 읽어서. 근데 저희 학교들은 거의 영어를 지금 다 읽습니다. 그런 부분. 애들의 코드를 거꾸로 읽어서